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총회 농촌 선교센터는 충주에 있습니다. 총회 산하 기관으로서 농촌 선교를 준비하는 신학생들과 또 목회자들을 양육하는 기관입니다.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휴식의 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수련회를 가질 수 있고 또 세미나 장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의 장으로서 농촌 목회자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체험의 장으로서 저희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 생명 농업, 또 생명을 깃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직접 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총회 농촌 선교센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뒤쪽에 브로셔를 몇장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신대원을 졸업하고 교회 사역을 하면서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세 권의 환경 교과서라고 신앙 생태를 읽는 환경 교과서 세 권의 책을 공동 집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세계를 회복을 위해서 힘써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교회 사역을 접고 귀농을 준비하던 차에 총회 농촌 선교센터에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들이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데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와중에 농촌 교회의 어려운 현실들을 또 보게 되었고요. 농촌교회에서 그래도 힘들지만 열심히 활동하는 목회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면면들을 살펴보니까 신대원 과정 속에서 농촌 선교 연구 동아리라는 동아리 모임들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신대원 과정 속에 그 명맥이 끊겨진 것을 보고 작년 입학하는 전사님들을 부탁을 해서 동아리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농담 진담 동아리 전사님들이 활동을 시작을 했고 올해 정식으로 등록하여서 오늘 이렇게 함께 또 여러분과 하나님께 찬양드렸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아름다운 봄날을 안도현 시인은 3월과 4월 사이라는 시를 통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산서고등학교 관사 앞에 매화꽃 핀 다음에는 산서주조장 돌담에 기어 산수유꽃 피고 산서중학교 뒷산에 조팝나무꽃 핀 다음에는 산서우체국 뒤뜰에는 목련꽃 피고 산서초등학교 울타리 넘어 개나리꽃 핀 다음에 산서정유소 가는 길가에 자주 제비꽃 피고 안도현 시인이 말하는 3월과 4월 사이란 시간 속에 흐르는 봄은 꽃의 향연입니다. 꽃을 보면 누구나 아름답다, 참 좋다라는 말을 연발합니다. 안도현 시인은 자신의 시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봄을 대표하는 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벚꽃입니다. 제가 생활하고 있는 충주 총회 농촌 선교센터에는 입구부터 벚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벚꽃이 다 말라 떨어졌지만 만개한 벚꽃이 피는 날 저희 가정은 흩날리는 꽃을 보며 야외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비처럼 내리는 꽃잎을 맞으며 텃밭을 일구는데 서울에서 생활하는 대학생활을 하는 딸아이의 말이 떠올라 피식 웃음이 터졌습니다. 아빠, 벚꽃의 꽃말이 뭔줄 알아? 글쎄, 중간고사야. 벚꽃이 만발할 때 중간고사를 준비해야 하거든. 사실 벚꽃의 꽃말은 아름다움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움은 만물의 주목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자연계에서 아름다움의 쓸모는 무엇일까요?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벌과 나비와 같은 곤충을 유혹해 꽃가루 수정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물들은 아름다운 상대를 선택합니다. 동물들에게 아름다움이란 균형 잡힌 몸매,
좌우대칭인 얼굴, 매끈하고 윤기 있는 피부를 가진 사람, 곱게 솟은 뿔, 또 윤기 나는 털, 화려한 깃털, 선명한 색을 띠는 부리 등의 신체적 조건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아름다움에 끌리는 이유는 건강을 드러내는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움을 통해 건강을 확인하는 이유는 건강한 자손을 낳기 위해서입니다. 아름다움은 건강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외적 지표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의 13절,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디모데가 지켜야 할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읽은 개역개정은 같은 동사로 대꾸를 이루고 있는데 그 동사는 지키다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아름다운 것이란 13절에 나타나 있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가 바울에게 들은 바 바른 말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디모데 후서 안에서 살펴본다면 11절에 말하는 복음입니다. 복음, 그 말이 담고 있는 뜻처럼 복된 소식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의 삶을 친히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 자체라고 요약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세 단어로 요약하고 있는데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볼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하나님 나라의 외적 표징은 의와 평강과 희락. 새번역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정의, 평화, 기쁨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 그리고 바울 자신이 말하고 살아간 아름다운 것, 하나님 나라의 외적 표징인 정의, 평화, 기쁨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앞서 아름다움은 건강을 나타내는 외적 표지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아름다운 것은 정의, 평화, 기쁨을 만물에게 선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는 전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다운 복음을 우리의 몸에 담으면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아니, 아름다운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과 교회를 한번 톱합봅시다. 주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 아름답습니까?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는 복음으로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추하고 냄새가 나서 사람들에게 거리끼는 찌꺼기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신대원에 입학하기 전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상관없이 저는 바이올린을 전공했습니다. 제 전공독에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우쿨렐레와 바이올린을 가르친 경험이 있습니다. 우쿨렐레는 몇 개의 코드를 외우면 멋지게 노래를 반주할 수 있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초등과정 친구들이 빠르게 익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코드를 짚어서 반주만 하지 말고 핑거 스타일로 악보를 내밀면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바이올린은 우쿨렐레와 달리 주로 멜로디를 연주하는 독주 악기입니다. 바이올린이 어려운 이유는 오른손으로 활을 잡고 소리를 내야 하는 점입니다. 바이올린이 흔히 말하는 깽깽이가 아닌 바이올린다운 소리를 내려면 활쓰기 연습을 끈질기게 해야 합니다. 바이올린은 음정을 찾아서 짚어야 하는 또 다른 난관이 있습니다. 우쿨렐레의 경우는 소리를 잡는 지판이라는 그 플랫이 있지만, 그래서 정확하게 음계를 짚을 수 있지만 바이올린은 오직 왼손가락의 감각과 또 귀를 들으면서 음정을 동물적으로 찾아내야 합니다. 바이올린을 배우는 학생들이 넘어야 할 이 두 가지의 난관을 함께 넘어야 하는 저는 바이올린 수업을 하고 나면 무척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앞서 말한 바이올린의 어려운 부분을 소화해내지 못한 깽깽거리는 소리와 부정확한 음정과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주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지적해도 나아지지 않는 모습에 자책하기도 하고 아이들을 책망하곤 합니다. 절대적인 연습량의 부족으로 나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쓴소리를 하곤 했습니다. 누가 음악을 예술이라고 했냐? 음악은 노가다야. 연습이란 반복을 통해서 기술을 익히지 않으면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 수 없는 거야. 알겠냐? 이 말은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악기를 정확하게 연주할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는 정확한 소리를 낼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 노가다를 해야 합니다. 연습을 통해 기술적으로 완벽해진 후에야 비로소 예술적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은 선을 긋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선을 긋는 단순 반복 훈련을 거치지 않고서는 결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술이라고 말하는 발레, 그리고 운동이 예술로 이어지는 체조와 피겨 스케이팅도 반복적 훈련을 거친 후 예술로 승화됩니다. 이를 통해 깨닫는 사실은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복적인 연습을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도 우리는 부단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지키고 아름다움 그 자체가 되기 위해서는 연습이라는 과정을 통해 힘써 지켜야만 합니다. 기독교 안에서 언제부턴가 영성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성은 한 사람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삶의 가치관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영성이 깊은 사람은 그의 말과 행동의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인만 보살이다 라는 말은 말과 삶이 같지 않다는 비판적 가시가 돋친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입만 살았다, 말은 잘한다 라고 비판합니다. 기독교 안에서 영성을 거론하는 이유는 기독교의 가르침과 삶이 일치되지 않은 영성이 부족하다는, 영성이 부재하다는 반증입니다. 어느 종교에서든 종교적 영성이 깊은 사람을 성인으로 모시고 닮으려 합니다. 성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종교에 몸 담는 날이 길고 나이가 많을수록 깊은 영성이 있으리라 기대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망스러운 일을 자주 경험합니다. 예전엔 누구보다도 존경받던 지도자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추락할 때 회의를 느껴 종교를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영성은 수덕과 궤를 같이 하고 있어서 훈련하고 가꾸지 않으면 근육이 빠지듯 영성의 깊이가 얕아지고 영성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됩니다. 더불어 영성은 상황이란 시간과 물리적 조건에 따라 쉽게 무너질 수 있게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영성과 근육이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깊은 영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쉽게 흐려지거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근 손실을 막기 위해서 운동하듯 수덕으로 영성을 단련해야 합니다. 아름다움은 지키지 않으면 쉽게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지켜 주님의 아름다운 사역자, 아름다운 음악가, 아름다운 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학생 신분으로 아름다운 것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전공에만 몰두합니다. 학문을 갈고 닦으면 우리는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고 우리 몸에 새길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실입니까? 위지 동우전에 나오는 글귀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는데요. 세 가지 여유 시간에 학문을 연마하여라. 겨울은 한 해의 일을 마무리 짓고 여유가 생기는 시기이고 밤은 하루의 일을 마무리 짓고 여유가 생기는 시간이며 비 내리는 날은 농사나 밭간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유가 생기는 시간이다. 위에 글에 따르면 공부는 시간의 여유가 생길 때, 일을 쉴 때 하는 것입니다. 일이 없는 시기, 여유가 있는 때는 겨울 비 내리는 날, 밤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때 공부하란 말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는 저 목사는 일이 없을 때 쉬고 싶습니다. 이 글귀를 곱씹어 생각해 보면 일하지 않고 제 먹거리를 스스로 챙기지 못하면서 공부한다고 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실천적 공부가 되어야지 이론이나 상상으로 가득 찬 공부는 제대로 된 공부일 수 없다라는 일침입니다. 논어의 학이편에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밖에서는 어른을 공경하라. 행동을 삼가고 약속을 지켜라. 너희들이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고 어진 이를 가까이 해라. 그러고도 시간이 남으면 공부해라.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행동을 삼가고 신실하며 사람을 사랑하고 어진이와 교제하는 이상의 모든 것들은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입니다. 인간의 도리를 행하지 않고 공부해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옛날부터 공부는 입신양명이라는 작은 목적을 갖고 있었고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의 도리를 익히지 않는 입신양명은 세상을 어지럽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원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목회를 준비하는 여러분, 신학 공부하시기 전에 인간이 되십시오. 교사를 준비하는 여러분,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십시오. 음악을 공부하시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 연습실을 깨끗이 청소하십시오. 이 작고 하찮은 일을 먼저 실천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지켜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져 갈 것이며 세상은 여러분이 보여주는 그 아름다움의 여정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배 장소의 외벽에 새겨진 두 글자, 경건과 학문을 병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니 그대는 내게 들은 대로 그대의 일, 그리스도 안에 뿌리내린 믿음과 사랑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일은 그대가 처음 내게서 들었던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옳은 일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께서 그대에게 맡겨주신 것이니 그 귀한 것을 잘 지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름다우신 주님, 당신 안에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참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아름다움에 이끌려 생명을 얻으려 하지만 게으름과 나태함, 교만, 아집, 욕망에 똘똘 뭉쳐져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보다 당신의 전능에만 기대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채우려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당신의 아름다움을 따라 수덕의 삶을 살게 하시어 은혜로 주어진 삶이 예수 닮은 삶으로 자라가하여 주옵소서. 개독이라 침뱉음 당한 주님의 십자가를 손바닥이 발바닥이 되도록 닦고 닦아 아름다운 주님의 사역자, 음악가, 교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